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네, 오늘은 파우치를 한번 떠봤거든요. 얘는 태블릿 PC 파우치 하고요. 노트북 들어가는 파우치를 떴습니다. 네, 되게 예쁜 무늬예요. 스타스티치라는 무늬고요. 이게 보기보다 되게 쉽거든요. 네. 두 단만 배우시면 나머지 단다 뜨실 수 있으세요. 다 같은 무늬가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고 예쁜 무늬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그 손잡이나 이런 장식은 안 해줬고요. 그냥 정말 보호용으로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손잡이 없이 높이 원하는 높이까지만 딱 뜨고 멈췄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짧은뜨기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저는 지금 노트북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 한요 정도 사이즈 작게 떠서 얘가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작게 떠서 이렇게 딱 맞게 넣었을 때 이렇게 딱 조이게 이렇게 떴어요. 코스는 66호를 떴습니다. 66호 짝스코가 필요하거든요. 얘의 크기에 딱 맞게 뜨시려면 한 72호 정도 뜨셔야 그냥 놓고 봤을 때 사이즈가 노트북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조금 작게 떠서 이렇게 끼우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66호 정도 한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근데 지금 끼워놔서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빼서 보여드리면. 지금은 이제 많이 끼워놔서 이 정도 늘어났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 이제 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떴고요. 얘는 밀키 코튼 실 블랙 라벨 실로 떴습니다. 요거 요거 얘는 한 탈에 갖고 못 뜨고요. 한 탈에 하고 조금 더 들었습니다. 130g 정도 들은 것 같고요. 얘는 한 탈에로 충분히 뜨고도 남으세요. 그리고 바늘은 3.5mm 바늘 사용했고요. 나머지 필요한 거는 가위 정도, 라벨즈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 필요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코스를 한번 잡아 볼게요. 저는 40코 뜨겠습니다.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40코 만들어서 올게요. 네, 40코를 만들어 왔고요. 더 크게 뜨실 분들은 짝수로 뜨셔야 되거든요. 두 개씩 늘리시거나 줄이시거나 하면 될것 같아요. 40개 잡았는데 42코로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두개더 떠줄게요, 저는. 총 42코를 떴습니다. 이게 넓이에요. 네, 42코고요. 이제 여기서 사슬 하나 더 떠주세요. 이게 기둥코거든요. 짧은뜨기로 가는 거니까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여기 손 잡고 있던 손 있잖아요. 하나 뜬거 바로 옆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네, 그런 다음에 지금 하나 떴잖아요. 요게 첫 번째 코예요. 여기다가 바늘 걸려 있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얘가 첫 번째 코입니다. 그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로 끝까지 가시면 돼요. 머리가 있으면 여기 하나만 걸어서. 짧은뜨기로 계속 쭉쭉 끝에까지 떠서 올게요. 그러면 이쪽 면에 저희가 밑에 42개 만들었잖아요. 짧은뜨기도 42개가 될 거예요. 쭉 떠서 여기 끝에서 올게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2개를 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슬 하나 떠서 짧은 뜨기 떴어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지금 표시해놓은 데가.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를 계속 이렇게 떠서 오고 있습니다. 짧은뜨기를 떠서 여기 마지막까지 일단 떠볼게요. 짧은뜨기를 떠서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코 남았거든요. 얘랑 얘랑 짧은뜨기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여기까지 짧은뜨기 떴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 코랑 요 코에다가는 세 개씩 떠줄 거예요. 지금 하나 떴죠? 하나 더 떠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떠줄 거예요. 요 구멍에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떴거든요. 하나 떴습니다. 같은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더. 요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같은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더. 얘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요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대편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계속 떠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떠볼게요. 조금만. 같은 구멍에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떴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그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반쪽만 보이는 거 있어요. 여기 끝에 보시면은 타원형처럼 생겼는데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양옆에 요거 요거. 요게 지금 세 개가 한 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코에 한 개씩 쭉 떼시다가 쭉 떠서 끝에서 올게요. 네, 녹화를 안 누르고 떠버려가지고 다시 할게요. 네. 여기 지금 하나, 둘, 세코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세코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마지막 코, 세 개. 여기까지 뜬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어보시면 42코예요. 여기 머리 위쭉 세어보시면 42코. 네, 여기까지 떴고요. 여기까지 떴잖아요. 마지막 한 코. 얘를 떠줘야 돼요. 같은 구멍에다가, 여기다가.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하나 더. 그러면 여기까지 떠준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 표시해놓은 자리 있잖아요. 요거는 벌써 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한 구멍에 두 개를 더 떴어요. 얘랑 얘랑 다 떴기 때문에 이게 잠깐 빼고 이게 첫 번째 자리였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표시를 해주세요. 머리 여기 걸려 있는 거,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얘가 첫 번째 코예요. 이번 단은 얘가 이제 밑바닥이 되거든요. 코스를 일단 세워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개. 얘한 개, 한 개. 그러면, 84,
더하기 2개. 총 코스는 86호가 됩니다. 네. 정확하게 뜨셨으면 코스 3 보실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늘리는 단이 없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로 한 바퀴 쭉 돌릴 거예요. 한 코에 한 개씩. 이번에 늘림 없이 짧은뜨기로 한 바퀴 쭉 돌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바퀴 쭉 돌려서 울기 시작했던데 올게요. 네, 여기 끝부분에 왔고요. 지금 여기 표시해놓은 데, 여기 표시해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코예요. 그리고 요 옆에 코는 기둥 올렸던 자리고, 요 옆에 코는 빼뜨기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은 코는 지금 얘랑 얘랑 두 코뿐이에요. 가로, 세로, 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코가 다 남은 게 아니고 얘가 첫 번째 코고 얘두 개는 지금 얘는 빼뜨기 했던 자리고 기둥 코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얘가 첫 번째 코예요.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두 개. 짧은뜨기 하나, 두개더한 다음에 여기 얘도 코가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요거 두개 지나서 첫 번째 빼고 여기다가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이 접혀서 끝에가 조금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밑에 밑판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단수링 필요 없고요. 이제 한길긴뜨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별 모양 시작할 건데, 처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아까 사슬 세 개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양 만들 때. 한길긴뜨기, 사슬 세개 떴으면, 걸지 않고요. 여기. 사슬 머리, 하나, 둘, 세개 있잖아요. 중간에다가. 중간에 넣어서, 중간에 요거 하나만 걸어서 한 번만 빼주세요. 그리고 요 밑에 거 여기 넣어서 세 번째 사슬 있잖아요. 거기 넣어서 한번 빼주세요. 지금 하나, 둘, 세개 걸려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같은 자리,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한번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한번더 빼주세요. 총 여섯 개 걸려 있죠. 여섯 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됩니다. 빼서 묶어주세요. 이게 별무늬 이제 반 모양이 나온 거예요. 요거 중에 요거 하나 나왔어요. 위에 한단더 떠야 별무늬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서부터는 더 쉬워요. 여기 지금 묶고 나서 얘 사슬 다 걸려 있는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 하나 넣어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슬이 쫙 걸려 있는데 마지막 사슬, 요 사슬 있죠? 요 사슬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걸려있는 사슬이 있어요. 뒤쪽에. 한번 빼주시고. 지금 3개 걸려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바로 앞에. 4개. 그 옆에다가 5개. 그 옆에다가 6개. 6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묶어주시고. 다시 주광에 넣어서 한번 빼고. 여기 마지막 사슬 뒤쪽에 사슬 있거든요.
거기 넣어서 여기 여기 넣어서 한번 빼고 그리고 요 구멍 여기 넣어서 한번 빼고 네개 걸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데고요. 새로운 거는 두 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네개 걸려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쏙. 한번 묶어주시고. 다시 묶은 자리 구멍에다 넣어서 한번 빼고 마지막에 걸리는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뒤쪽에도 있을 거 아니야. 요 반이. 요거. 한번 빼고. 요 구멍. 요거의 뒤쪽에 있는 거 걸렸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구멍. 한번 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여섯 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해서 한번 묶어주시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구멍에 넣어서 한번 빼고 옆으로 봐서 여기 한번 빼고 두 번, 그다음 여기 네 번. 옆에 코에 하나, 그 옆에 코에 하나 더. 여섯 개 걸려 있을 때쭉 빼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별무늬 지금 반이 나타난 거예요. 네. 모양이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묶어져 있던데 구멍에 넣어서. 구멍에 넣어서 한 번. 마지막 사슬 얘 있잖아요. 얘 반대편에도 있을 거예요. 얘 반대편에 있는 거 찾아서 한번 바로 옆에 구멍에 한번 그다음에 새로운 코두개 하나 두개 여섯 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쏙 한번 묶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돌려서. 여기까지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끝에서 올게요. 사슬로 묶어주고 지금 두코 남았습니다. 얘랑 얘랑 얘는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고 중앙에 넣고 맨 끝에 요 사슬 따라 뒤에 있는 거 하나 넣고 여기 머리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머리서부터 하나, 두 개, 마지막 거,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쏙 빼서 이제 남아 있는 코가 없잖아요. 여기 옆에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묶어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코는 묶지 않고요.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처음에 사슬 기둥코 하나 둘세 개, 사슬 세개 떴잖아요. 하나 둘세 개, 세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가 너무 크지 않게 쭉 잡아당겨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할 건데 저희가 이쪽에서 왔어요. 턴에서 할 거예요. 이번에 턴에서 방향을 바꿔서 여기로 쭉 나가는 게 아니고 턴에서 이쪽으로 뜨는 거 겉으로 뜨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는 거는 안쪽에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처음에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제 뜨기 편하거든요. 뒤집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슬 하나, 두 개.
저희가 첫 번째 문의할 때는 사슬 3개 떴는데요.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할 때는 사슬 2개만 뜹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 뜨기 불편하니까 반대편 뜰 때는 여기 약간 살짝 뒤집어 놨다가 또 반대편 할때 다시 뒤집을게요. 이게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면 뒤집지 않아도 되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사슬 2개 떴습니다. 걸고 여기 같은 구멍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긴뜨기 2개 떠주세요. 긴뜨기는 걸고 구멍에 넣어서 한꺼번에 빼주시는 게 긴뜨기예요. 걸고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꺼번에 빼주시는 게 긴뜨기입니다. 지금 기둥코 만들고요. 기둥코 한 코, 두코 만들어서 긴뜨기 2개 떴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걸고 긴뜨기를 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머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머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다가 넣어서 또 긴뜨기를 해주세요. 긴뜨기 하나, 두 개. 그리고 머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머리에. 머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머리에. 건너서 여기에 넣어서 긴뜨기 하나, 두 개. 다시 걸고 머리 하나 건너서 여기에. 여기 구멍이 어디냐면요. 여기 구멍이 여기 옆에 지금 짠짠짠짠 많이 걸려 있죠. 뒤를 돌아보시면 저희가 구멍에다 지금 긴뜨기 두개 넣었잖아요. 요 구멍이에요. 요 구멍. 저희가 하나 건너서 요 머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머리에 넣는 덜 있잖아요. 요 구멍이 뒤에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사슬 6개 있는 거 한꺼번에 묶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여기도 빗살이 막 나가 있는 중간 요 자리. 머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머리가 요 자리예요. 처음에는 조금 확인을 좀 하시면서 뜨시는 게 좋습니다. 걸고 한칸 건너서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가 뒤에서 보면 그 자리예요. 저희 한꺼번에 떴던 자리. 긴뜨기 하나, 두 개. 걸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가 여기. 빗살이 막 나간 자리, 구멍 있는 자리, 넣어서 하나, 두 개. 뒤집어 보시면 구멍 있죠, 여기. 걸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두 개. 걸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걸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려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멍에 들어갔는지 중간중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별 모양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네. 이렇게 쭉 떠서 시작한 데서 올게요. 네, 끝에 부분에 여기 왔고요. 여기 하나 건너서 그다음 칸에 긴뜨기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건너서 그다음 칸에 여기 넣을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문이에요. 하나 건너서 그다음 칸에
하나, 여기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뒤에 보시면 여기다 지금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문이 없어요. 여기 다음에 여기잖아요. 요 나머지는 다 건너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게 끝이고요. 저희 여기서 사슬 두개 만들어서 모형 만들었잖아요. 사슬 하나 두 번째 넣어서 두 번째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걸, 두개 걸리게 빼뜨기 해주세요. 꽉 조여서.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턴해서 뜰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안 나가고 반대로 또 턴해서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서 다시 얘를 뒤집어 주세요. 겉에서 뜨는 게 편하니까. 이번에는 사슬 3개. 하나, 둘, 3개. 겉에 무늬 뜰 때는 3개, 안쪽 무늬 뜰 때는 2개. 사슬 3개 떴죠? 그런 다음에 사슬 보시면 하나, 둘, 3개 있는데 두 번째 사슬 하나만 끼워서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슬에 하나 끼워서 한번 빼고, 지금 하나, 둘, 세개 걸려 있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같은 구멍, 여기 구멍 여기 넣어서 네 번. 그 다음에 새로운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걸려 있습니다. 쭉 빼서 또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중앙에 넣어서 한번 빼고, 머리 중에 뒤쪽에 있는 머리. 뒤쪽에 있는 머리 잘 찾아서 이거거든요.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 한번 빼고, 새로운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여섯 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쏙 묶어주시고. 네. 이번 단, 첫 번째 단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쭉 떠서, 이렇게 별 모양이 예쁘게 나타났죠? 한 바퀴 돌려서, 여기 저희 세 번째다가, 하나, 둘, 세 번째다가 빼뜨기 하셔가지고, 뒤집어서 또 턴해가지고, 사슬 두개 뜨고, 저희 두 번째에서 떴던 것처럼, 그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무늬가 하나 지금 제대로 나왔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앞에서 조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무늬이기 때문에 이제 그두 단을 번갈아가면서 원하시는 높이까지 뜨시면 돼요. 쭉 떠서, 저는 지금 얘는 이제 아이패드 용 뜨고 있거든요, 지금. 네, 요거 그 높이까지 떠서 올게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높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무늬 나오게 이렇게 떴고요. 여기에서 이제 끝에도 무늬가 다 나오게 뜨셔야겠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번 단에 저는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안에서 끝났으니까 겉으로 턴해가지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퍼를 달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딱 맞게 떴어요. 아이패드보다 조금 작게 떠서 늘어나서 늘리면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서 여기 여기 넣어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고 예쁜 무늬예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예쁘게 뜨셔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